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휴마시스를 24,240원일 때 매수했다 그러는데, 이 너무 높게 매수했어요. 이때, 그러면 이때 매수했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매수했다는, 24,000 여기서 매수했다는 얘기. 아니면 이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쭉 밀렸다가 여태까지 들고 있다가 수익권을 올라섰는데 안 팔고 또 떨어졌다. 이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리 같진 않고 여기서 산 것 같아요. 휴마시스가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그리고 진단키트 이제 지금 약국에서도 팔고 휴마시스 거 다 파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휴마시스는요, 모르는 게 거의 이거예요. 지금 이때 올랐던 거. 4월 달에 이제 쫙 한번 랠리가 났고, 그 다음에 6월달에서 7월달까지 한번 쫙 올랐죠. 이게 뭐냐면은 확진자가 어느 정도 소강을 쫙 해. 소강 상태였다가 갑자기 맨날 이게 뭐 1000명 이 정도 걸린던 게 갑자기 1800? 조금 있으면 2000 찍겠네? 2000!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요. 그러면 지금 2000 넘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1800명? 뭐 2000명 가까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2000이 갑자기 뭐 4000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슬슬 이게 또 확진자가 늘어날 기미가 보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0에서 4000 더블 뭐 혹은 3000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빵 쳐요. 이거에 확진자 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회사 좋은 거에 대한 거는 좋으니까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는 거죠. 나쁘면은 이슈가 있어도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휴마시스가 이제 그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항상 보면은 고점이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가 고점이에요. 1차 때도 27,500원, 600원까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도 27,000원 부분까지 올라왔었는데, 고점이 1차 고점은 2차 고점이 못 넘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죠? 못 넘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근데 또 저점을 이 1차 저점이었던 부분 12,000원 부근을 지금 15,550원이니까 이건 또 아직은 안 깼어요. 그러면 121선 이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다가 향후에 올랐을 때 이 정도까지 또 올라오게 되면, 그렇죠? 25,000원 넘어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단기 고점이 또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여기서는 일단은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온 다음에 또 떨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또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 그럼 그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휴마시스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S 리테일을 38,300원에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38,300원이면 이때였는 것 같아요. 이때. 그죠? 이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GS 리테일이 코로나 관련주로서 아주 괜찮았어요. 그죠? 이 편의점 또 판매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좋았는데 가다가 이제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빠졌어요. 근데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32,000원대가 지난번 지지받고선 올라가기 시작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크게 보자면 3만원대 초반이요. 32,000원대를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여기서 이제 지수가 조금 안정이 되고 수급이 좀 받쳐진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두 달 동안 주야 장창 팔았어요. 7월달, 8월달. 한 번도 안 샀네. 요즘 한 번 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그래서 수급 때문에 이제 떨어졌는 건데, 뭐 그나마 기관이 이제 방어를 해줬어요. 뭐 방어를 해주겠다기 보다도 떨어지는 거를 이제 기관에서 받아줬는데, 저점 지지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20일선을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32,000원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티면서 20일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관건입니다. 여기가 좀 들어와 줘야 되고, 일단은 전저점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31,000원대가 이제 지지선의 저점 라인이잖아요. 31,000원대를 좀 안 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지수가 좀 안정이 되면 여기는 좀 지켜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반등 시에 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상단 부분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4만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거니까 4만원 넘을지 말지는 요 올라가 봐야지 좀 올라가 봐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소록수입니다. 자, 소록수는 15,500원에 가지고 계시는데, 자, 요게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수가 무너지면서 과대 낙폭이 한번 나왔어요. 한번 이렇게 21선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보이다가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제 확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관련돼 있어요. 뭐 신규주 관련된 종목도 있고,
또 윤석열 테마주로도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원전 관련주로도 연결이 있고, 자 그래서 재료들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록스도 요 15,000원, 요 15,000원대가 전저점에서 지지를 받다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15,000원대 위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복귀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고요. 자 그리고 요 복귀하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추세가 돌린 듯 했는데 못 돌리고 빠졌기 때문에 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요 매물대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제 비중을 다시 줄이고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15,000원대 위에서 잘 버티는가를 보고 120일선까지 주가가 이렇게 다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한번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반등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솔루엠입니다. 자, 솔루엠은 3만 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 그랬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수주 잔고 1조 돌파하고 ELS 1위 달성돼 있고 사업도 좋고 그리고 이제 매출도 실적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 최근에 이제 한번 이제 1차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고 조정받고 이제 20일선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만원대 사신 거는 사실 20일선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 무리 없이 괜찮게 사셨는데 또 전고 좀 돌파했고 이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망가지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다 망가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버티죠. 예, 25,000원권에서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은 일단 5일선을 타야 돼요. 5일선 타고 그 다음에 20일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때도 뚝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하죠. 옆으로 그러면서 20일선 위에 올라타니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버티셔야 됩니다. 예, 주가가 25,000원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버티신다 그러면은 2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 위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조금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재료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서진 시스템도 최근에 이 원래 또 이제 서진 시스템이 대장주죠. 대장주인데 4만원대를 계속 잘 지지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4만원 밑으로 빠졌어요. 근데 여기 지금 481선에다가 또 과대 낙폭 구간에 엠벨 하단에 예, 또 과대 낙폭으로 떨어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반등 나올 때가 또 됐어요. 서진 시스템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쫙 하고선 밀리고 나서 엠벨 하단 밑으로 쭉 밀리고 나서 여기서 쌍바닥 만들면서 쫙 끌어올렸거든요. 자, 이 정도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나왔으면은 이 481선 부근에서 이 쌍바닥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수급이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이 다 파니까 쌍끌이 매도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수급 때문에 또 당연히 뭐 지수 밀리고 수급 빠지니까 빠졌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 일단 이제 오늘 조금 더 들어와 줬어요. 여기서 이제 기관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좀 지켜보고 일단은 예,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아직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이제 오늘 이제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이제 하락세를 멈추긴 했는데 요 481선이 이제 37,000원 정도 돼요. 37,000원대 위로 일단은 복귀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 나오게 되면은 다시 4만원대 위로 직전 이 박스권이었던 이 4만원대 위로 한번 반등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수가가 46,000원인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또 걸려요. 왜냐면 여기서 한참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비중을 좀 줄여야겠죠. 예, 줄이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차라리 46,000원 돌파한 다음에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서진 시스템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까지를 조금 이제 지켜봐라. 이렇게 지금 보여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호텔신라요. 호텔신라 94,000원에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자, 이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94,000원이면은 욕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계속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중심선에서 자, 힘을 모아서 가자 하고 있는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쭉 빠져가지고 481선에 엠벨까지 다 떨어졌어요. 자, 이 정도 빠졌으면요. 호텔 신라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더, 물론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만 많이 나오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지금 확 늘거나 그러진 않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백신에 대한 보급률이 좀 더 많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이 컨택트 주들이라 그러죠. 언택트 말고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이제 올라갑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이제 그러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죽었는데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저점 잡고선 이 백신에 대한 보급률이라든지 또 이제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호텔 신라도 다시 저 반등이 나온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60일 선을 계속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져요.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올 때 60일 선 만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예, 줄여놓고 60일 선 돌파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예,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기회비용 차원에서도 예, 그런 편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예, 시청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